자, 다음은 현대예요. 현대는 6월에 텐텐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텐텐 보험. 그래서 건강 고지는 5텐텐. 우리 KB랑 쫓아있죠. 보험료 30% 다운이 됐고요. 초저가 3텐텐. 유병자 보험도 3텐텐. 아, KB로 완전히 보고 베꼈네. 근데 KB보다 보험료가 더 저렴하면 경쟁력이 있을 거고, 늦게 나왔고 늦게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저렴하지 않으면 그냥 KB로 하셔라. 5텐텐, 유병자 3텐텐 나왔고요. 남서 여성 통화 암진단비가 출시가 되었어요. 로봇 암수수비도 보장이 확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내동맥류 비파혈성 진단비가, 그 다음에 혈중종의 치료비, 산정특례, 이 모두가 DB에서 처음에 나왔던 거죠. 간병인 사용입당 180일부터 365일 KB꺼 보고 베꼈죠. 심해 치설 재가급여도 되고, 상해의 질병 급여치료지원금, 상해 질병 치료지원금이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펙트 구스타 구앤 구스타 6년부터 10년까지 수술 2번, 그래서 이런 걸로 분산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펙트 플러스, 네, 그래서 310 355, 333, 311, 305 이런 수준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순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년 이내 입원 수술, 4년 이내 이런 항목에 따라서 고지하고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추천해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5텐텐이에요. 현대가 맞으면 다릅니다. 네, 기존 알리 의무 5년, 추가 알리 의무 6년에서 10년 다 알죠? 10년 고지형으로 하면 매우 저렴한 거. 퍼펙트 5텐텐은 기존 알리 의무 5년 똑같고요. 추가 알리 의무 6년에서 10년이에요. 그리고 기존에는 수술이 2번이었는데 수술을 안 보고 2번만 했으면 고지하고 가입하시면 된다. 더군다나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고요. 퍼펙트 플러스 5텐텐 가입할 때도 할인받고 이후에도 할인받고, 가입할 때는 할인, 건강고지 연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이 되고, 건강고지 2일만 그리고 2번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가입 이후에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매년 무사고시에도 보험료 할인, 그 다음 무사고도 2일간 2번만 체크해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5텐텐 가입 예시예요. 6년 전에 건강검진 대장 용종, 8년 전에 요로결석, 이런 부분들은 수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고지사항이 포함이 된다. 그래서 2번만 아니면 전부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면 무사고 1년, 2년, 3년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10년 고지형, 예, 이렇게 해서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 자, 3텐텐 현대가 많으면 더 저렴하죠. 유병자 간편보험 중에 3개월 이내 질병 확전 진단 의심 소견, 2번 수술 추가 재검사, 5년 이내 2번 수술, 5년 이내 6대 질환 2번 했을 때 경우에는 3텐텐 보험으로 가입하면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10년 이내 2번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10년 추가 고지형 최대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신상품 간편한도 3텐텐 가입으로 가능하고요. 간편한 5텐텐, 3텐텐 보면 역시 3텐텐. 앞에 고지상 5는 똑같고 5년 2번 수술보다 10년 수술 2번만 본다. 수술을 안 보고. 뒤에 10년은 6대 질환. 그래서 23%, 32%, 16% 매우 저렴하게 차라리 3텐텐 보험으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원조보다 강력한 할인율, KB보다 할인도 많이 됐다는 걸 자랑하고 싶겠죠. 20년 날 20년 만기 간편 통화 암진단비도 최대 12번까지 부위별로 현대해상이 이것저것 다 골라서 짬뽕으로 만들었네요. 어쨌든 간에 현대해상도 많은 무기가 탑재가 되고 있다. 자, 현대는 여성암이 최대 3회까지 지급이 돼요. 여성 생식기암, 자궁암, 난소암. 하지만 타사는 딱 한 번밖에 보장을 해주지가 않는다는 거. 자, 유방암 C50.9 진단 후에 림프저 전이가 돼서 C70.9 암종 통화 암진단비 이런 식으로 일단은 되는데요. 통화 암진단비 두 개에 1번, 2번 각각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또한 매우 큰 장점이란 겁니다. 현대는 전이암 진단비 1억이에요. 전이암 진단비 5천만원, 통화 암진단비 5천만원, 합이 1억까지, 전이암이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고, 림프저 전이암 진단비도 1억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또한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 간병인 사용일자 180일 솔직히 이렇게는 입원 못하죠. 그래도 뭐 가입한다는데 어디에요. 현대상 100% 지급, 타사는 50%, 간병인 사용일당 이제 면책 감액기 없는 건 현대상밖에 없다. 365 플레이저 금융감독원에서 DB손해보험이 다음주 365일이 판매가 중단이 된다고 하는데, 간병인 사용일당 예, 이렇게 준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갱신형이다 보니까 12,000원서부터 26,000원대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생명보험의 치매 재가급여 잊으세요. 치매 진단 확정, 시설,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만기까지 매월 가입금액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설급여 70만원, 그 다음에 재가급여 최대 50만원 이렇게 가입이 되고, 요양시설, 기타 재가급여 이렇게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시설, 재가급여 플랜도 올려드렸는데요.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등급 받으면 70만원,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료도 단돈 2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 자, 비급여 표적항암, 이거는 라인에서 나왔다가 KB, DB, 그 다음에 현대에서도 같이 상륙이 되었다. 실제 유방암 환자가 HER2 양성, 항암 방사선, 선항암, TCHP 병행요법으로 6회까지 수술했는데, 후항암 헙세틴, 퍼제타 12번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현대해상 간편보험 가입자라면 이 모두가 일단은 보험료 합계에 대해서 매우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항암 약물치료비도 보험금의 약 2억 2천이에요. 그래서 로봇암 수술의 명가죠. 현대해상으로 다빈치 레보아이 이런 것도 넣어도 매우 가성비가, 보험료가 1-2만원밖에 안 비싸다 보니까 매우 저렴하게 수술비 플랜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자, 대뇌동맥류 진단시에도 검사비용은 30만원, 진단은 500만원, 심장은 3천만원 요런 식으로 매우 특정돼서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빨리 연락주시면 미친 대박이고, 보험료가 역시 3텐텐 기준으로 2만원대, 5텐텐은 3만원대 중반, 그 다음에 간편 333은 보험료가 좀 더 비싸다. 간편도 100만원부터, 그래서 상해 질병치료지원금 100만원부터, 타사는 200만원부터, 첩약도 건강보험도 급여 본인부담금 적용시 디스크, 비염, 소화불량, 첩약, 한약도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월 만원에서 검사에서 시술까지, 그래서 상해 MRI는 30만원, 네, 상해 특정 급여 시술치료는 20만원, 매회, 그 다음에 상급종합병원 150, 인공관절 200만원, 디스크 30만원 요런 식으로도 전부 다 넣어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